고문을 받다가 깨어나면은 고문관이 진찰하고 또 고문하고 또 고문하고 또 고문했습니다. 그것이 유신이었습니다. MBC를 팔아먹었었던 40년 전 MBC를 팔아먹었었던 그 세력이 지금 남아있는 MBC를 또 팔아먹어서 그 따라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역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권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몸소 지쳐지게 느꼈습니다. 불법 매각, 불법 선거, 국정조사 실시하라! 국정조사 실시하라! 국정조사 실시하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붙잡아다가 석 달을 가둬놓고 온갖 협박을 가해서 석 달 만에 못 버티고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고 장학재를 빼앗았다면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서 노무현 장학재단이든 김대중 장학재단이든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면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두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없었으면 19일날 어떤 기자회견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포장돼서 진행이 됐을까 소름이 돋습니다. 정수정확히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명확히 밝혀야 되고요. 더불어 지금 논란의 중심 올 한해 계속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정권 내내 MBC를 붕괴시킨 김재철 사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방통위와 방문진이 25일 잡혀있는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이 움직이는 민심을 받아서 민의를 받아서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입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께서 요즘 얘기하는 게 또 국민 대통합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대통합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통합이 아니고